안녕하세요. 은서영입니다. 오늘은 창의성을 말할 때 아이디어가 과대평가되어 있다는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오늘 제 영상 제목은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첫째, 창의적 아이디어를 떠올리지 못해 좌절할 때. 둘째, 아이디어만으로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좌절할 때. 저는 이 두 가지 의미를 포함해서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기발한 아이디어를 보면 멋지고 자극을 받기도 합니다. 기발한 아이디어 자체로 평가를 받는 영역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디자인, 기획 같은 분야입니다. 하지만 사업기획, 창작과 같은 영역만 해도 아이디어의 힘이 그리 크지 않습니다. 이 분야에선 실제로 끝까지 일을 만들어내는 능력이 중요합니다. 사실 디자인과 기획 분야도 아이디어보다는 클라이언트를 설득해서 일이 되게끔 하는 능력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사업과 창작 분야에선 나만 생각할 수 있는 아이디어는 사실상 거의 없다고 봅니다. 지구상 어딘가에서 나와 비슷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꽤 있을 테니까요. 다만 그것을 어떻게 끝까지 일로 완성해 내느냐에 따라 같은 아이디어도 다른 결말을 맞게 되겠죠. 좋은 아이디어를 내기 위해선 많은 인풋과 몰입, 생각이 덧붙여져야 합니다. 정답이 있는 지식을 공부하는 것과는 결이 다른 생각 근육을 많이 키워야 하는 거죠. 그 양은 앉아서 창의성을 위한 발상 훈련을 한다고 채워지는 수준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나온 아이디어들은 아이디어를 위한 아이디어에 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종종 감탄하곤 하는 아이디어는 누군가의 삶에 불편함 속에서 발견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분야에 불편함을 느낄 때까지 살아오면서 무수히 많은 경험적 자극이 들어왔을 겁니다. 그 불편함을 바꾸기 위해 틈만 나면 생각을 거듭하는 가운데 아이디어는 발견되거나 떠오릅니다. 그 시간들을 생각하면 책상 앞에서 아이디어가 나오지 않을 때 좀 겸허해집니다. 이렇게 발견한 혹은 떠올린 멋진 아이디어도 일로 완성해내야 비로소 가치를 가집니다. 자신의 사업을 운영해보신 분들은 아이디어와 일을 끝까지 만들어내는 능력이 전혀 다른 영역이란 걸 아실 겁니다. 창작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디어가 떠오르는 것과 작품으로 완성해내는 것은 별개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창작에 관한 많은 조언이 끝까지 완성하라인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만 해도 제가 펼쳐진 책에 이런 말이 있네요. 저도 아이디어를 일로 만들어내는 과정에서 좌절하고 싶을 때 늘 머릿속에 남아있는 재미있는 생각이 하나 있습니다. 훔쳐라 아티스트처럼이란 책에서 본 건데요. 책의 이미지를 그대로 사용하지 않기 위해 대략적인 아이디어만 보여드릴게요. 하나의 작품을 완성할 때 혹은 사업을 운영하며 앞선 문제를 해결하려 할 때 우린 최선을 다해 몰입하며 에너지를 모읍니다. 내가 겪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알고 있는 것들을 총동원하고 내게 필요한 정보를 최대한 찾습니다. 정말 몰입할 때는 내게 필요한 정보가 우연히 손에 닿는 경험도 종종 합니다. 이 에너지를 모아 나만의 해결책을 만들어내는 순간 이미 이전과 나는 다른 레벨의 사람입니다. 결과물이 비록 내가 아이디어를 낼 때만큼 근사하고 멋지지 않고 또 아직 갈 길이 멀게 느껴질 때도 말이죠. 창의적 체질은 이런 경험이 꾸준히 쌓이면서 만들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